안녕하세요. 엔카메오진 에디터 권자로입니다. 짜잔. 딜러정 선생님께서는 오늘 목소리만 나오실 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R라인 모델입니다. 투아렉이 올해 2월 달에 출시가 됐었는데 총 등급은 세 가지가 있죠. 프리미엄, 기본형, 그리고 프레스티지 중간급, 최고급형의 R라인이 있습니다. 원래 올해 2분기에 4.0 TDI 모델, V8 4.0 TDI 모델도 출시가 되기로 했었는데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식은 아직 없는데 일단 오늘은 3.0 TDI R라인 모델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입니다. 폭스바겐 최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반영이 됐는데 좀 아테온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특히 LED 헤드램프에서 뻗어나온 크롬 장식이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쫙 이어지는 게 아테온의 터치를 좀 많이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티구안도 이거랑 비슷한 모습이죠.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는데 이게 동호회에서 좀 말이 많더라고요. 왜요? 해외에서는 R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션으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넣을 수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4.0 TDI만 들어갈 거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R라인이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범퍼 밑단에 이런 터치도 R라인 전용 범퍼를 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카메라 위치가 조금 불안한데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돌 같은 거 튀면은 강화유리겠죠? 움직인다는데? 뭐지?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네. 이게 뭐고? R라인답게 이렇게 배지도 들어가 있고요. 차가 엄청 커 보여요, 근데. 크기 자체는 팰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길이만 조금 짧고 높이가 더 낮고 너비가 좀 더 넓습니다. 이 약간 디자인 자체가 너비가 강조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바디 끝까지 이렇게 선이 쫙쫙 나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시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디테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헤드램프에서 나온 캐릭터 라인이 살짝 이렇게 접히면서 뒤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폭스바겐이 진짜 이 접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예쁘죠? 쭉 이어지고 또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뒤쪽이 살짝 부풀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굴곡이 뒤로 갈수록 이 윈도우가 살짝 말려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 아랫부분 어깨 쪽이 강조되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휠이 무려 21인치에다가 타이어 폭이 285mm입니다. 맞습니다. 으악 벌! 아 됐다. 안녕. 네. P0에 다시 돌아와서 프론트 캘리퍼는 6 피스톤인가 보네요. 참고로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등급은 20인치를 달고 나왔는데요. 디자인은 전부 다 다릅니다. 까만 유리여서 약간 나와서 보색한 것 같기도 한데 외국에서는 까만색 휠이 없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사양만 블랙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바디 하단부가 R라인만 이렇게 바디 컬러인가요? 아니면 네, 중간급인 프레스티지도 바디 컬러로 들어가고요. 대신에 프레스티지는 이 하단부에 크롬 장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R라인 전부 다 조금씩 외장의 차이를 뒀어요. 네, 윈도우 테두리도 크롬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본형은 블랙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뒤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오히려 R라인이 블랙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엠블럼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엠블럼이 작네요. 뒤쪽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모자람 없습니다. 일단 테일 램프도 LED로 들어가고 범퍼 밑단에 블랙 하이그로 처리도 했고 테일 파이프도 양쪽으로 오각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뚫려 있어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디젤에 뚫려 있는 테일 파이프. 뒤에서 봤을 때도 진짜 넓직해 보이고 납작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권자로가 얘기한 대로 이 어깨가 도드라져 있는 것도 약간 카이엔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 친구가 또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네. 카이엔 Q7이. 은근히 좀 다른 점은 많아요. 이 외관이야 뭐 곤잘로가 말한 대로 네. 기존 폭스바겐 모델들에서 좀 익숙한데 네. 실내가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안에 한번 놀랐어요. 타보시죠. 예. 네. 할까요? 네, 가시죠. 네. 네, 인테리어입니다. 저희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리어가 진짜 대박입니다. 레이아웃 자체는 뭐 흔히 봤던 거랑 비슷한데 모니터가 무려 15인치 15인치요? 네, 15인치 노트북도 있지 않나요? 조그만 노트북도 15인치가 있는데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와, 조용하네요. 역시 V6 디젤. 일단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패널도 쭉 이어져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가운데 모니터가 15인치라고요? 네, 이게 15인치입니다. 그럼 거의 PC 모니터 옛날. 그렇죠. 옛날 노트북 모니터. HP 노트북이 15인치짜리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요즘 대세를 따라서 버튼들을 다 여기다 담아놨고요. 아, 속으로? 네, 센터 콘솔에는 진짜 필요한 버튼들만 있습니다. 뭐 비상등이라든지 오디오 볼륨 그리고 주행 모드 변경, 시동 버튼 정도만 있습니다. 예전 투아렉이 네. 이쪽이 되게 심심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고급스럽네요. 전보다 약간 그 블랭크 버튼도 있고 그랬어요. 낮은, 아 그래요? 낮은 등급은 로터리가 하나 없고 막 그랬는데 얘는 에어댐퍼가 적용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터레인 다이얼도 이 볼륨 버튼에 메탈 쓴 것도 약간 고급감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전에 투아렉은 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실내가 진짜 검소했거든요. 골프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얘는 좀 다른 느낌이 나고요. 저 모니터는 네. 이 제스처 컨트롤도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식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이런 게 되진 않아요. 손바닥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송풍구가 저렇게 낮게 내려가면 좀 냉방 성능이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 위에 이렇게 바로 앞에 하나가 더 있어서 저기도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모니터 사이즈를 송풍구를 밑으로 확 내리면서 키우는 대신 위쪽에 송풍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극복을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남편에서 본 디자인이네요. 소재는 어때요? 소재는 위쪽은 일단 말랑은 우레탄을 쓰고 있습니다. 인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스티치만 들어있죠? 네, 스티치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R라인은 이 크래쉬 패드 라인에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리얼 알루미늄. 네, 근데 프레스티지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우드 장식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시트 소재는 사보나 가죽이라고 합니다. 무슨 가죽이요? 사보나 가죽? 네, 사보나 가죽이라고 하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쪽에 카본 패턴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스포티하게 꾸린 것 같습니다. 도어 쪽에도 뭐 적절하게 우레탄 발라놨고 블랙 하이그로시, 알루미늄, 메탈 이런 것들을 되게 두루두루 발라놔서 시각적으로 보기엔 되게 고급스럽네요. 계기판 디자인은 심플한데 네. 모양을 바꿀 수도 있나요? 아니요. 모드에 따라서 바뀌진 않습니다. 아니요. 네. 좀 아쉬워요. 근데 네. 이런 것들 뭐 아우디랑 거의 흡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무슨 보도자료 사진급인데요, 이 정도면? 바꿔볼까요? 네. 아, 너무 웃기다. 에코가 진짜 거의 보도자료예요, 이 정도면. 에코. 룸램프도 아 역시 폭스바겐답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검소하게 이런 분위기로 갔네요. 네. 선바이저 재질도 네 그냥 이걸 읽어드릴게요. 포모션의 성능은 우수하나 이를 믿고 모험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틀렸죠? 안 띄고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선바이저 오랜만에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저 이중으로 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신기하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니도 한때 이렇게 됐었는데 옵션 삭제됐죠. 아 그래요? 네 램프가 선바이저에서 들어오는 그런 식이네요. 네. 아, 이 심리스 룸미러 테두리가 없는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이 비산 때문에 이렇게까지 테두리를 완벽하게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투아렉은 진짜 거의 없네요. 정말. 아예 없는데요 진짜? 네. 유리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박아도 안 아프지? 한번 박아보실래요? 여기요? 네. 여기요? 네. 오! 그리고 이 차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중간급인 프레스티지 그리고 R라인은 멀티컬러 앰비언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테두리에 색깔이 들어오고 그 위쪽도 도트 패턴으로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낮이라 조금 안 보이는데 밤에는 진짜 압권입니다. 네, 너무 뒷자리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네. 컵홀더에도 조명을 썼어요. 거의 앰비언트는 진짜 메르세데스 벤츠만큼 많이 박아놨는데 맞습니다. 간접등이 예쁘죠. 이렇게 맞습니다. 직접 쓰는 것보다는 천장은 알칸타라는 아니고 그냥 직물이고요. 네, 블랙으로 마감했습니다. R라인만 블랙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기존에서 폭스바겐에서 많이 보던 느낌이지만 메탈 장식이 조금 추가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여기 R 로고. 안에 탔을 때 굉장히 큰 차를 탄 느낌이 드네요. 저 모니터 때문인지 몰라도. 맞습니다. 대단히 큰 차를 탄 느낌이 들고요.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곤잘로의 포지션에 맞췄을 때 레그룸인데.
강화라다. 독일차가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죠. 와, 진짜 넓네요. 뒤쪽에 그리고 열선, 전자석 열선 기본이고요. 알라인은 4존 쿼드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필러에도 송풍구가 있고요. 네, 4존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터치식이고요. 네, 맞습니다. 뒤에 나머지 특별한 장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도 조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걸로 보겠습니다. 아, 아까가 최대한 높인 거였나 봐요.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조절은 된다는 거. 네. 소재가 막 좋아 보이진 않지만 차가 네. 대단히 큰 느낌이고 약간 차가운 느낌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세련된대요. 모니터 때문에. 독일 차라는 걸 그냥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네, 알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당연히 전자동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킥모션도 가능하고요. 누르면 아, 이 커버가 전동이군요. 아, 이게 전동이에요? 네. 오, 우와. 여기서 확 고급감이 전동이 아닌가? 전동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트렁크를 열 때 이렇게 아. 예쁘게 들려 올라가는 게 여기 줄 없이 네. 테일게이트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올라가는 게 참 보기 좋네요. 네. 트렁크가 내장에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트렁크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도 아낌없이 발라놨고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을 너무 저렴한 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생채기가 막 나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관리할 때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당연히 폴딩도 가능하고 폴딩하면 1800m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대형 SUV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먹고 해야지. 이게 뭐잖아. 어떻게? 어? 이게 먹고. 아, 이게 그건가 봐요. 그 짐 실을 때 뒤쪽으로 내려가지고. 아, 에어쇼바 그 버튼이 있구나. 네, 에어쇼바 네, 버튼이 있습니다. 짐 싣기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걸 버튼을 당기면? 아! 어? 죄송합니다. 네, 폴딩이 네, 가능하고요. 네, 뒤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떡볶이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마련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